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영서 프리킥 붙여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살렸네요. 전남 자릉FC가 먼저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 청풍그룹 결승전 선제골의 주인공은 전남 자릉FC입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팀이 전남 자릉이 됩니다. 김진우 선수가 본선 경기에서도 저런 헤딩골을 한번 성공시킨 적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또 한번 보여줍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슈팅, 그리고 후반전 첫 번째 슈팅으로 골문을 여는 전남 장흥FC 15세 이하 팀입니다. 전남 장흥FC 지금까지 이렇다 할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